이적 시장을 맞이한 위기의 두 팀 3라운드 이후로 두 번째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2022 K3 리그 18라운드 당진 시민 축구단과 울산 시민 축구단의 경기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겠.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당진 시민 축구단입니다. 이인수 골키퍼 박지우, 최선일, 김호준, 신민용, 문기한, 정영웅, 황대현, 고석, 한창구, 전정호 선수가 선발로 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일 골키퍼 김재현, 박진포, 박동혁, 민운기, 장재원, 노상민, 이영경, 정문성, 박성진, 김도훈 선수가 윤균상 감독의 부름을 받아 경기는 이적생들이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당진 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이 원정팀 울산 시민축구단입니다. 3점으로 시작해서 30점까지 아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스 일단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승점을 30점까지 쌓고 싶어하는 당진 시민의 바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흘려주려는 시도는 일단 무마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아주 위협적인 슈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 또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 이 팬분들의 많은 큰 응원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서 끊어 나오는데요. 울산 오른쪽에서 슈팅! 네. 옆구멍! 지금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박성진이었는데요. 지금은 네. 이 패스 한 방으로 완전히 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슈팅까지 이어가봤는데 굉장히 공격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가 한 방에 이런 좋은 찬스가 나온 울산입니다. 이형경과 박덕 조금 부상에 좀 더 유의하면서 이 선수들이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투 패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찔러줍니다. 네, 당진 또 한 방에 또 밀고 올라오는데요. 고석 올려줍니다. 네. 연결이 머리로 일단 받아놨는데요. 네. 공을 놓쳤습니다. 방금 머리에 맞고 이제 공의 낙하 지점을 좀 찾지를 못해 버텨주는 능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이죠.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크로스가. 네. 근데 이게 터치가 살짝 머리에 좀 빗맞으면서 공의 위치를 좀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왼쪽. 자, 여기서의 얼리 크로스에 오른쪽 정확히 맞고요. 떨궈졌는데요. 이 슈팅에 높게 뜹니다. 네, 지금 당진 굉장히 멋있는 그런 패스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네. 슈팅까지 나왔는데 이게 크로스바 위로 높게 넘어가고 말았네요. 여기서 문기현이 준 패스가 좋았고 한창구도 잘 떨궈졌는데 정영웅의 마무리는 뜨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당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패스 한 방으로 조금 반대편으로 크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찬스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빠르게 뛰어줬는데요. 넘어졌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높게 떴네요. 네, 지금 울산에 굉장히 좋은 찬스가 한 차례 찾아왔습니다. 네. 네, 이게 루즈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흐르면서 지금 정문성 선수로 보이거든요. 네. 한 차례 슈팅을 한번 가져가 봤는데 이게 골대 위로 높게 떴습니다. 정문성에게 갔던 세컨볼, 하지만 조금 힘이 실렸을까요? 양 팀 모두 결정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올라갑니다. 짧게 갔는데요. 머리에 돌려놨지만 벗어납니다. 오히려 니어포스트를 봤네요. 네, 지금은 조금 니어포스트로 짧게 올리는 이 코너킥을 시도를 했는데 일단 머리에 맞추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네, 뒤통수 쪽에 맞고 공이 높게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이 됐는데요. 찍어주는 패스 걸렸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좁은 공간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당진 시민과 울산 시민의 맞대결, 전반전에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네, 당진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뒤쪽에 태극기가 작게 펄럭이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네, 이런 바람의 흐름에도 좀 유의를 하면서 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팀의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울산 시민, 오른쪽이 당진 시민입니다. 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잘 찍어줬는데요. 네, 조금 대치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로 잘 빼냈고 이후에는 좀 크로스가 이 수비에게 걸리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스로인으로 이어지네요. 왼쪽에서 계속되는 공격 붙여줍니다. 헤러! 네! 골!
울산 시민의 이영경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결국 울산이 해냈습니다. 전반전 내내 좀 당진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울산 후반전 지금 시작한 지 1분이 채 넘었거든요. 네. 네. 결국에 울산이 해내네요. 후반 시작과 함께 득점을 뿜어내고 있는 이영경. 네, 이영경 오늘 전반전부터 굉장히 앞쪽에서 많이 싸워주고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결국에 또 네, 피지컬을 이용한 헤딩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의 크로스 그리고 이영경은 놓치질 않았습니다. 아, 프리헤더를 했었네요. 네, 지금은 이영경의 위치를 지금 모든 수비수들이 다 놓쳤어요. 지금 박지우 선수도 이제 앞쪽에 있는 공격수를 좀 견제를 하려다가 네, 네, 뒤쪽으로 공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고 그 뒤쪽에 있는 수비수들도 각자 마킹맨이 다 있었거든요. 양 팀의 팽팽했던 전반전은 결국 후반 시작과 함께 균형이 깨지게 됐습니다. 당진은 분위기를 확실히 잡았던 초반이 생각이 많이 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공격 이어갑니다. 왼쪽에서 공간 많습니다. 접고 자 직접 돌파하는데요. 네. 슛! 골 들어왔습니다! 네, 기세를 이어서 지금 울산이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네. 네, 주인공은 네 역시 팀 내 에이스 구종욱 선수네요. 결국 구종욱이 팀이 필요할 때 해결을 해줬습니다. 울산 시민 2-0 스코어를 후반전 50분에 만들어냈습니다. 네, 전반 막판에 이제 교체 출전한 구종욱 선수. 이렇게 되면은 7골째예요. 네. 네, 이 선수 지금 굉장히 지금 매섭거든요, 발끝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저 자리는 이 손흥민 선수의 잘 차는 그런 손흥민 존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죠. 네, 그 위치에서 또 드리블에 이어서 네, 이게 또 골대 맞고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네. 토트넘에는 손흥민 존이 있고 K3리그에는 구종욱 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수비수를 앞에 두고 저렇게 과감한 가마차기. 네. 저렇게 수비수를 앞에 두고 정확하게 차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본인이 확실히 슛을 하겠다고 욕심을 냈는데 그 욕심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네, 저게 골대에 맞고 들어간 거면은 얼마나 구속으로 찬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감각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세트로 그냥 다 보여줬어요. 네, 지금 한 1초 안에 네,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이영경. 자, 내주는데요. 네. 다리 사이로 통과됩니다. 왼쪽 내줍니다. 아, 네. 맞지 않고 이거 슛! 들어갔습니다. 3-0까지 격차를 벌립니다. 울산 시민 노상민의 골. 네, 노상민까지 골맛을 봤습니다. 지금 울산이 얼마나 기세가 달아올랐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아, 지금은 당진의 또 수비가 한 차례 좀 미스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노상민의 슈팅. 굉장히 구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갔거든요. 아, 울산이 기세 정말 많이 잡고 있습니다. 전반에 울산은 잊어라, 후반에 울산이 이것이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완전히 다른 팀이 된 울산입니다. 네. 후반 10분이 됐는데 세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왼발 크로스. 최선희일 선수가 걷어내지 못하면서 노상민의 땅볼 슛 그대로 네, 들어갔습니다. 네, 뭐 지금은 뭐 마무리도 마무리고 이제 수비에 이 실수가 있긴 했지만 이 플레이 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이 측면에서 좀 패스 플레이로 좀 공간을 많이 열어뒀고 이 컵백 패스까지 노상민 선수가 받아서 네, 골문 구석으로 잘 차 넣었습니다. 자, 또 슛은 마지막 패스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입니다. 자, 그리고 네, 들어갔는데요. 폴. 내줍니다. 네, 좋습니다. 태클. 아, 슬라이딩 태클로 일단 지연이 됐고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수비 골키퍼 막아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거든요. 네, 구종욱의 네, 다시 한번 날카로운 슈팅. 네, 이 선제골 넣었던 선제골이 아니라 이 네, 두 번째 골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득점을 할 때 그 위치였어요. 그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네,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예, 구종욱 선수가 이번에도 본인이 구종욱 존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구종욱 존이었네요. 3-0에서 만회골이 필요한데요. 헤러! 자, 걸렸고요. 네! 이것도 막네요! 네, 정말 안 풀리네요. 자, 그리고 경기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요.
폴이 한번 끝까지 버텨왔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는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18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울산시민축구단이 3-0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